하나, 둘, 안에 셋, 넷, 뽀송이. 다섯, 여섯. 오늘 총 6마리 나갑니다. 빛나미. 무슨 생각을 할까? 엉덩이, 무릎, 발, 무릎까지 있고, 그 다음, 요게 슬개골.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원래 슬개골 위치는 이 가운데 있어야 하고, 네.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보는 슬개골은 이 안쪽으로 빠지는 건데, 얘는 바깥쪽으로 빠져요. 지금, 왼쪽 다리도 그렇고,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슬개골 반대이고, 그 다음, 얘네도 똑같이 1기, 2기, 3기, 4기 나누고, 사기. 네. 이게 골절이 아니고 슬개골 탈구. 네, 문제다. 관절, 네, 관절 안 지칠랬네. 네. 아...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확인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원래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이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네네. 방향으로. 네네. 근데 원래대로 가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인대가 양쪽에도 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인대가 손상 가능성도 생각이 돼요. 양쪽에 인대가 있는데 바깥쪽은 제가 만져봤어요. 네. 바깥쪽은 충분히 평가가 돼서 만져봤는데 바깥쪽은 괜찮아요. 여기 있는데. 바깥쪽은 괜찮고. 안쪽은 현상에서 판단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걸 하려면은 슬개골 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빠져버려 있으니까 뭐 평가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 돌아갔으니까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 그렇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네. 어긋나 있네요. 네, 어긋나 있어가지고. 이렇고. 수개골은 수술하면은 낫지 않나요? 근데 뭐 맞아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그나마 거고. 네. 이게 여러분 허리에 뭐 신경 다치다 이러면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난관이 이제 제 문제긴 한데 양쪽 다 사기란 거예요. 사기면은 제가 하는 게 되게 높아요. 제가 하는 게 좀 되게 높고 어렵죠? 수술이. 그러면 양쪽 다 동시에는 안 되고 한쪽 하고 실패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오늘 조금 시간 주세요 저한테. 네. 그 지금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데 정말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네. 이런데 좀 시달리는 게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슬개골하고 사기입니다. 외측 탈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외측 탈구고 외측 탈구 사기. 이 상태고는 실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안티가 있는데 손상 가능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저기 보고 싶어요. 네. 천천히 봐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일정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